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김용재 소장입니다. 자, 오늘 현재 시간이 9월 4일 금요일 아침 9시 42분을 막 지나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자, 전날 미국 증시가 좀 많이 빠졌어요. 전날 미국 증시가 보게 되면 자, 보시게 되면 해외 지수, 미국이 다우가 2.78% 좀 빠졌고요. 그죠? 그다음에 나스닥이 4.96% 이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날에 빠진 이유를 좀 살펴보자. 그런다면 다우 지수도 그렇고 나스닥 지수도 그렇고 특별한 경제적 이슈가 있는 상태에서 악재가 발생을 해서 빠진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갑자기 엄청나게 증가를 했다든지 아니면 연방 연준에서 뭐 악재 뉴스를 내놨든지 이러는 경제적인 이슈에 의해서 하락이 나온 게 아니라 단순한 차익 실현 물량이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미국 증시 보면 알겠지만 뭐 말도 못하게 올라왔죠. 이때가 이제 코로나 때인데 좀 차트를 좀 확대를 해볼까요? 자, 미국 지수가 코로나 때 이때까지 잘 나가고 있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쭉 빠지고 나서 지금 전고점을 뚫어냈죠. 6월달 중순경에 뚫어내고 그리고 쭉 지금 상승이 나왔던 상태이고 나스닥이. 다우 지수도 거의 근접치까지 올라왔어요. 코로나19 떨어지기 전까지. 그래서 그동안 몇 개월의 상승이 쭉 이어지다 보니 특히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 이런 상승이 이어지다 보니 여기에 맞춰서 차익 실현 물량이 한 번씩 나온 정도라고 좀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밤에 다우와 나스닥이 폭락이 좀 나오다 보니 2.78%와 4.96%가 빠지다 보니 국내 증시가 오늘 아침에 개파락을 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코스피가 개파락이 한2% 정도 나왔었고 그다음에 코스닥이 한4% 정도 나왔었는데 오늘 이 개파락의 구간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금일 코스피와 코스닥 자체가 마이너스 1% 내외에서 개파락이 발생을 했다. 그런다면 시가 자체가 높게 형성이 되고 밑으로 쭉 빠지는 음봉이 나올 뻔했어요. 즉 이런 패턴의 음봉들이 나올 뻔했죠. 긴 장대 음봉이. 근데 오히려 코스피와 코스닥 자체가 개파락을 1% 넘게 시작을 하면서 여기가 단기 저점이 형성이 돼서 매수세,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좀 긴장을 하고 계속 동시효과를 봤던 게 개파락의 범위가 어디부터 시작을 하느냐 이게 키포인트였는데 개파락이 오히려 많이 발생을 함으로써 저는 안심을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보시게 되면 금일 매매 동향을 좀 살펴보자 그런다면 이걸 좀 봐보실게요. 금일 매매 동향을 살펴보시게 된다 그런다면 자 개인이 3,100억 지금 매수고요. 외국인이 다시 좀 매도로 돌아섰네요. 조금 아까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매수세가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어찌됐건 차익 실현 물량은 또 많이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외국인이 지금 더 사들이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수급 자체도 지금 보게 되면 아침에 개파락을 시작하면서 이게 웬 떡이냐 하고 오히려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앞으로 이 시장 자체가 예를 들어서 코스피를 놓고 보자 그런다면 이 구간에서 떨어지느냐, 폭락이 나오느냐, 아니면 여기에서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을 올리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섣부른 단계로 접근을 할 때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코스닥에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폭락이 나오느냐, 아니면 다시 여기서 전적 고점을 뚫어내는 모습이 나오냐, 이거를 지금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이다, 안될 것이다라고 의논하는 것은 솔직히 의미가 없습니다. 시장은 늘 그렇지만 예측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대응의 영역이 제가 더 중요하다고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시장 자체에서 현재 폭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조금 희박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코스닥 기준으로 놓고 보자 그런다면 이 부근 포인트로 따지자 그런다면 한 780선, 780선까지는 지켜봐도 될 구간이다. 780선은 여기서부터 지금 박스권을 만들고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780선을 이탈하게 된다 했을 때는 여기서부터는
종목들을 좀 정리하고 현금 비중을 쫙 높여야 될 시기이고, 780선 이하로까지는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변동성의 구간이라고 저는 체크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거 폭락 나올 거 아니냐라고 겁을 먹고 매도로 대응을 하기보다는 780선까지는 밀려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분할 매수 구간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뭐 내가 그동안에 좀 지켜봤던 종목들이 가격이 너무 높게 형성이 되어 있었다. 근데 이번에 하락 구간 맞아서 가격이 좀 다운이 되고 지지선을 형성시켜주면서 종목이 좀 저가의 메리트가 생겼다. 조정을 받았다. 그러면 오히려 분할 매수의 구간으로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한번 해보는 것도 저는 나쁘진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재 뭐 저희 VIP 종목들도 제가 다 매수를 해가지고 매일마다 체크를 하고 있지만, 애초에 VIP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분할 매수 1차, 2차, 3차까지 이제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3차까지 매매, 첫 번째 매수에서 이 3차까지 매수의 구간이 나오기 위해서는 지수 자체가 현재 구간에서 얼마까지 빠져야 되느냐? 750선까지는 빠져야지 3차 매수까지 되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750선까지 밀린다 하더라도 현재 VIP 보유 종목들은 분할 매수 계획이 다 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령 봤을 때 제가 리스크가 필요하고 위험 신호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도 제가 매도 사인이나 추가 매수 사인이나 전략을 다 세워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매매 방향은 그대로 다 유지를 해주시고, VIP가 아닌 우리 일반 회원님들께서도 780선까지는 변동성 구간이라 생각을 하고, 코스닥 시장을 좀 지켜보면 될것 같습니다.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매매를 진행을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시장에 뭐 급변한 상황이 있게 되면 또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전체적인 매매의 틀을 좀잘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금 제가 유심하게 계속 보고 있는 종목군들이 몇개 있는데 좀 팁을 드리자 그런다면, 증권주들 계속해서 관심 가주시고요. 저는 현재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군들은 잘안 봐요, 이제. 항상 그렇지만 주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종목보다도 더 중요한 건 제가 뭐라 그랬죠? 가격이라 그랬습니다. 가격. 기업은 괜찮은데 그동안 시장의 상승에 맞춰서 아직 상승이 나오지 않는 저가 메리트의 가격이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찾아야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조금 요즘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증권주들 지속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앞으로 성장성 가능한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게 5G 관련된 종목들. 자, 그리고 중국과 우리나라의 관련 자체가 계속해서 장밋빛 전망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중국에 관련된 소비재, 그 다음에 엔터, 이런 쪽들 관심을 갖고 좀 종목을 살펴보시면서 매매를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너무 겁먹지 마시고 시장은 괜찮다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요.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주소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라이브 무료 추천 종목이 보이시죠?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고요. 매일매일 소장님께서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도 함께 드리고 있는데, 지난 8월 28일 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아침 7시 30분부터 댓글 리딩이 시작이 되고요. 지난 밤에 있었던 미 증시의 동향 이슈들까지 쭉 적어드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9시가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제공이 되는데요. 현재 시각 9시, 한솔 로지스틱스, 현재가 239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2460원, 손절가 2300원으로 대응합니다. 라고 해서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매수가, 그 다음에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상승하게 되면은 상승한 부분에 대한 목표가 도달, 댓글 리딩을 계속해서 해드리고요. 만약에 하락했을 경우에는 하락하는 부분에 대한 손절, 댓글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은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